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상인 분들은 꼭 끝까지 보고 가세요. 50대 이상 되면 꼭 챙겨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들어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50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지고 신체적 변화에 따라 영양소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기에는 특정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음식은 중년기에 꼭 먹으면 좋은 음식들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연어, 마른 아몬드, 참치, 호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잡곡, 곡물, 과일, 채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중년기에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유, 치즈, 콩, 살몬, 계란, 노른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항산화제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감귤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레닌이 풍부한 음식. 레닌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호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며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 감자는 심장 건강에 좋은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통밀.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닭 가슴살.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닭 가슴살은 중년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며 이스트로겐과 같은 효과를 가져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 키위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 당근은 비타민 어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요거트.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되도록 피해야 할 음식도 있겠죠? 50세 이상이 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점차 느려지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음식은 되도록 피해서 먹어주세요. 과도한 소금,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편의식에는 보통 많은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 설탕은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탕, 케이크, 탄산음료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마가린, 인스턴트 식품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인공 첨가물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 카페인은 수면 장애와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질환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빨간 고기. 빨간 고기는 포화 지방이 많아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흰빵.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흰빵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므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이 많고 영양소는 적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아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을 피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년기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중년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함께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